그니까 스티콘 고생 많으셨고. 그러지 말고 한 명씩 제일 섭섭한 멤버를 뽑읍시다. 기동씨가 네. 아 동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한리비어설 스튜디오? 뭔가 나도 이미지 되게 챙기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지. 연서한테 네. 물음으로 대답을 제시할게요. 네. 또 탈모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탈모 얘기하면 봐봐 너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그래서 엉덩이 괴 사며 신발에 방귀 낀 연아 이 냄새나는 연아 누구랑 탈모 하나랑 같냐고. 가드는 괴물이었는데 괴물이었는데 아니 야 우유 필문에 넣어 그거 우유? 알았어 이게 이런 섭섭한 사건을 떠나서 모든 사건들이 그 이면이 있다?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사건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도. 얘기를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기만하고 속이고 돈을 위해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물론 잘못은 했어. 잘못은 했지. 우리가 과연 진짜 시청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알면서 모르는 척 숨겼느냐? 그럼 진짜 뒷돈을 받았느냐? 이 일들이 진짜 우리가 돈을 원해서 돈으로서 생긴 일이냐? 뭐 적나라하게 그 당시를 표현하자면 그냥 광고고지를 안 했고 그러니까 광고인지 아닌지를 굳이 밝히건 밝히지 않던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시기야. 형 이번에 숙제 받았네요. 숙제 받은 거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지? 감사해요. 그냥 이런 문화였거든. 그냥 아니라게 한 거지. 아니다라고 하진 않았었거든. 근데 그냥 그렇게 아니라게 한 게 어느 순간 보니 뒷광고라는 프레임에 다 갇힌 거야. 뒷광고 논란이 있었을 때 모르고 모른 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뒷광고 이슈가 있었을 때 리스트 체크를 해봤을 때 생각도 못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광고표기 누락들은 우리가 광고표기에 대한 누락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지금 다 다시 처리했다. 그 댓글에 남겨놨어.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댓글들 막 달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 근데 거기에 사실 빠져있었어. 그러니까 뒷광고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 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웠느냐, 그거 진짜 X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너 빚 많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빚이 많아요. 그거는 뭐, 그거는 이거랑 좀 별개의 얘기고. 좀 추잡한 얘기지. 추잡한 얘기고. 그 당시에 뒷광고 할 때 당시에 우리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알아? 그건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잖아, 우리도. 물론 법인이 옛날 사무실? 우리의 소유였지만 그 돈을 우리의 사리사욕에 안 썼거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투자를 했거든, 계속. 그때 얼마 받았냐 우리 월급? 우리 200 받았어. 그랬어? 아 진짜? 200만 원 정도 받았어. 그 외의 것들은 전부 회사에 환원하고 지금 이제 사람들을 돈 주고 이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때 모아뒀던 돈들인 거야. 쭉 모아뒀던 돈들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시청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회사의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의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자, 우리가 생각하는 콘텐츠, 우리가 그리고 있는 회사의 미래. 한 번도 뭔가 돈이랑 바꾼 적은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그게 지금 바꾼 사람이 됐고 그 바꾼 게 실수한 게 됐고 우리를 진짜 좋아해 주시는 분들마저도 아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죠 라고 된 거지.
뭐 굳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꺼낼 필요는 사실 없거든. 그래도 뭔가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 지금도 아니요. 아,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러진 않을 거다. 왜냐면 저희는 돈을 벌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좋아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그게 이렇게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 행복의 첫 번째 가치관이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바뀌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제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재미없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소중하게도 생각하고 좋아해주는 거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이게 모자른 나를 좋아해주잖아. 좋아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만큼 나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청자들을 돈으로 생각하겠어. 그 단면적인 얘기가 이건 것 같아. 우리 회사를 누가 100억을 주더니 팔래. 그럼 난 안 팔 것 같아. 미래에 100억을 더 벌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거를 돈이랑 받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우리가 어제도 대충 얘기했지만 이렇게 같이 술 먹고 뭐 서로 놀리고 헛소리 하면서 누군가한테 재미를 줄 수 있고 그걸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와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그런 환경이 얼마나 오래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우린 너무 축복받은 환경과 사람들이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다, 지금은. 이건 돈이랑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제안이 실제로 있거든요. 회사 넘겨라. 얼마에 주겠다. 얼마에. 절대 안 해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나는 제 행복의 가치와 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할게요.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돈만 보고 했으면 이미 회사를 안 만들었으면 됐어. 그냥 얘랑 나랑 둘이 하고 편집자 그냥 딱 3명 두고 해도 지금이랑 똑같이 조회수랑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진짜 돈이었으면 이미 이렇게 안 했다고. 스타트로. 그래서 많이 싸웠지. 난 돈 보고 싶었거든. 근데 많이 바뀌었어. 그 돈이 다 아니구나.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재밌어.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런 걸 나누는 게 이거를 공감 못 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나 옛날에 나였으면 공감 못 했을 것 같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 생각을 나는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난 그땐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이게 제 진심, 우리의 진심인 것 같아. 이게 그냥 하루의 작은 일부분의 시간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그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난 솔직히 우리가 공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너네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웃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유명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냥 조금 찐따 같은 이렇게 유명인들 정도로만 보지 공인 일단 제 생각엔 공인도 아니고요. 공인이 될 자격도 없어요. 공인이 될 쉽지 않아. 쉽지도 않아요. 공인이 될 인간성에 그걸 가지고 있잖아. 뭐 그냥 평범한 인간.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게 좋은 거. 그냥 앞으로도 맞아. 계속 재밌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지. 엄청나게 뭐 큰 무슨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우리 맞아, 그런 사람도 맞아. 아니고. 우리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맞아. 되게 어려워. 되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좀 이렇게 생활할 필요까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게까지. 맞아. 그래서 난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영화로 봤으면 좋겠어. 영화 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시트콤 뭐 사장놈도 뭐 기타도 그렇고 진짜 우리 콘텐츠를 영화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이제
우리 컨텐츠 이름이 시트콤이잖아. 어. 시트콤이라는 거는 코미디 드라마거든. 그치. 근데 드라마라는 거는 각본이 있고 대본이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예능들이 다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뭔가 리얼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요리하는 것처럼 이런 조미료를 넣은 거지. 장치로서 더 맛있게 하기 위해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말 안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더 좋아.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환상을 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라는 말이 그게 좋은 게 영화를 봐. 근데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전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믿지 마세요. 그냥 영화로만 보세요. 이러고 보면 누가 재밌냐고. 아 진짜라고 몰입하고 보고 끝나고 나면 악역을 맡은 배우한테 욕하지 않잖아. 아 저 사람 연기 잘한다 그러지.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 재미를 위해 때론 악역이 되기도 하고 때론 불쌍한 역할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뭐야? 제 실제 인간성은 뭐 어쨌니 저쨌니 사생활이 어쨌니 저쨌니. 맞아.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악역을 이제 할 때 실제 인간성이 기본이 돼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 리얼 베이스로 하지 하는 거지. 대본인가? 그래 캠프파이어 기획안이거든. 캠프파이어 기획안. 물론 이거대로 간 건 하나도 없어! 아니, 물론! 근데 있다 이거야. 뭐 개 같은 거 여기 적혀 있는 거 잠깐 있다면 시골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소하게 하다가 점차 진지한 이야기로 이뤄간다. 여기에 엉덩이 괴상은 없었어? 여기에 엉덩이 괴상 있냐고! 그래! 엉덩이 괴상은 여기 있는 거고. 대련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거고. 이거 전 안 봐요. 이거 얘만 봐요. 그게 자랑이다 이 새끼야. 그래서 얘가 CEO예요. 얘 기억도 못해요. 오늘 뭐였지? 이러면서 에이 씨부라 그냥 해! 이러고 나오는 100만 조회수가 이거랍니다. 그냥 이거는 근데 진짜 꼭 한 번쯤 말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뭔가 평소에 안 하던 얘기다 보니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신 분들 있을 거고 어? 뭐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 이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미로 인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게 그냥 행복할 뿐이고 그 행복을 오래 유지하는 걸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절대 어떤 돈이나 뭐 어떤 다른 가치와 바꾸고 싶지 않다. 네, 라는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타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성장해 나갈 테니까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가치를 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뭐해? 이럴 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쳐줘! 나 이런 거 좋아해. 어떻게 아래로 해, 위로. 너가 멘트 그럼 좋아해. 아, 멘트. 자, 우리 뭐 잘 마무리했고 우리 집어 듣고 또 이제 서울 가서도 한번 재밌는 컨텐츠 한번 찍어봅시다. 오케이. 서울에서 젖대는 거 준비했습니다. 젖대는 거? 젖을 때요? 젖대는 네. 거? 젖대는 거? 죽이는 거, 죽이는 거. 아, 오케이. 죽이는 거. 오케이. 자, 하나씩 한번 화이팅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Bye.
되니까. 이겨! 나